김영렬 감독이 끌고 있는 안양입니다. 양동 골키퍼 최우정, 유종현, 김영진, 김상원, 최강훈, 구본상 이정빈, 조규성, 알렉스, 팔라시오스입니다. 그리고 송선호 감독이 끌고 있는 부천입니다. 최철원 골키퍼, 김지우, 박훈, 일선 주니어, 조범석, 국태정, 가만수로, 박유환, 장윤수, 김준도, 안태현입니다. 히스를 소리와 함께 두 팀의 준 플레이오프 전반전 45분 출발이 됐습니다. 왼쪽이 안양, 그리고 오른쪽이 부천입니다. 안양이 코너킥 왼발 올려줬어요. 막아주고 있어요! 네, 네. 못다! 아직 살아있어요! 와, 네. 이게 골대를 맞아요. 그렇습니다. 바깥쪽이 완전히 열린 상황이었었고 최철호 골키퍼가 나오려다가 못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골문이 약간 비어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아, 부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전반전 10분, 사실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인데 지나갔고요. 김상원 붙였어요. 조기성! 들어가!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안양입니다. 이 한 골이 이 준플레이오프에서는 크죠. 아, 김연결 감독의 표정이 이 골이 얼마나 중요한 득점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왔고요. 그 반면에 송선호 감독은 지금 머리가 복잡합니다. 두골차예요. 두골차는 다른 게 없습니다. 야, 지금 운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안양으로서도 운이 너무나 좋은 상황이었었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천이기 때문에 이 전반 12분 남은 시간이 결코 많이 남아있는 거 아닙니다. 부천 왼발로 박현준 선수. 일선 주니어가 앞서 있었네요. 네. 일선 주니어가 앞서 있었습니다. 계속 앞선 상태로 출발을 했고요. 트리킥 자체는 날카롭긴 했습니다만은 일선 주니어의 위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김상원이 왼발 쪽일 것 같은데. 김상원 먼저 있어요. 조규성 이미 슈팅을 해야지라는 마음가짐 때문에 좀 급했어요. 예. 최철원의 세이브. 네, 이거 엄청난 세이브입니다. 아, 최철원 선수는 정말 팀을 살리는 세이브를 했습니다. 진짜 절망에서 건져냈어요. 네. 예. 이거 그냥 들어갔다고 봤거든요. 알렉스. 아, 또 빠져나와요. 이번에 열렸어요. 지금 압박이 들어왔었는데 빠져나왔거든요. 이정빈. 이정빈! 최철원 세이브. 있어요! 아직 있어요! 알렉스! 혼전 상황. 자, 지금 뒤꿈치를 밀어냈고요. 네. 잘 줬고요. 이번에 김윤도가 잘 살렸죠. 자, 안태현 오른쪽 측면에 가만설. 공격수가 좀 부족해요. 공격수가 부족해요. 올라오는 건 좋았는데. 네. 자, 이종찬 선수는 조금 더 공격적인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인데. 자, 이렇게 된다면은 첫 번째 선택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와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죠. 와! 팔라시오스! 힘으로! 이겼어요! 버텨냈어요! 이정빈! 가운데 없습니다! 네! 다시 팔라시오스! 또 팔라시오스! 잡았어! 오른발 크로스! 지금은 본인이 어떤 지금 어떤 기운을 살려서 먼 쪽에 강화되는 슈팅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 좀 욕심이었고요. 괜찮습니다. 그럼요! 네.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패스 잘 들어갔죠? 자, 왼쪽으로도 다 있어요! 알렉스! 자, 팔라시오스도 있었고 왼쪽에 선수들이 대기하는 선수도 있었는데 알렉스가 서 있는 상태에서 톡 갖다 놓는 슈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좀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요. 후반에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렵거든요. 김윤도를 빼네요. 네. 추가 시간 2분이요. 전반전 추가 시간 2분입니다. 자, 이렇게 전반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경기 안양 대 부천의 맞대결, 팔라시오스의 득점 1-0 안양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농사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준 플레이오프 후반전 축포와 함께 다시 한번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양팀 진영 바꿨습니다. 오른쪽이 안양, 왼쪽이 부천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말론! 말론 순간적으로 꽤 먼 거리에서 중장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양은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잘 접었죠. 한 번 더 접고 올릴 수 있어요? 왼발 크로스! 말론! 막았어요! 이번엔 최우정이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자, 똑같은 자리 그대로 설 수 있는 모지현입니다. 조규정 선수를 빼는 것 같죠? 예. 사실 이제 90분은 풀타임을 뛸 수 있는 컨디션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말로 잡았어요. 와! 한동훈 세이버! 날카롭게 올라왔어요. 이종찬이었나요? 맞네요. 손흥민 굉장히 날카롭게 휘어져 들어오면서 마무리만 잘 됐더라면 또 부처에 따라갈 수 있는 골을 만들 뻔했습니다. 이거 오른쪽 잘 빠졌거든요. 가만히 있어. 있어요. 들어갑니다. 지금 타이밍 너무 좋아요. 자, 부천이 다시 부천이 희망의 불씨에 불을 붙였습니다. 네, 이러면 한 골이면 이 정도의 시간이면 괜찮죠. 13분이나 남아있어요. 분위기를 그냥 이 한 골로서 한 번에 바꿔놨습니다. 이제 안양이 팀플러는 지키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나갈 때 잘하는 팀인데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플레이오프의 묘미죠. 그렇습니다. 지금 유정일이 놓쳤어요. 잡았어요. 안 돼요! 나갑니다. 자, 지금도 속도가 굉장히 좋았었고 접고 침착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코너킥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 어필을 좀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요. 안태현 선수는 지금 제발이라는 네. 이야기를 할 정도로 김상원 빠지고 이선걸 투입. 자, 버텨내고 있어요. 자, 이쪽으로 볼을 길게 걷어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안양이고요. 맹성욱 나오네요. 자, 구본상 빠지고 맹성욱이 들어갑니다. 뭐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중원에서 많이 뛰어주면서 허리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맹성욱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 자리 그대로 들어가겠죠. 자, 이거 안양도 팔라시오스가 밀고 들어가죠. 반대쪽! 부천이 오늘 경기에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면 맨 오브 더 매치를 선정한다면 이건 최천호를 줘도 됩니다. 영웅입니다. 영웅. 영웅이에요. 리선준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준비 잘해야 돼요. 네. 겹쳤어요. 유정현과 최광훈이었는데 지금 최광훈의 파울을 많이 아파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이거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네, 모든 선수가 이거 수비해야 됩니다. 네. 안양 입장에서 안양은 모든 힘을 동원해서 막아야 되고 부천은 모든 힘을 써서 넣어야 됩니다. 이 공격이 끝나면 그냥 휘슬 풀 겁니다. 네. 다 들어가 있어요. 붙였죠. 골키퍼 최철원. 최철원 머리 맞았나 봐요. 네. 이런 경우도 드는데 끝났어요. 경기 종료. FC 안양이 창단 최초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경기를 펼치나 FC 안양이 있고 부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와, 안양 대단하네요. 네. 네.